오늘 4월 말 열리는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개최진 상주시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상주시는 지난해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고 대회마크와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확정하는 한편 150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지난 96년과 2007년에 이어 상주시에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모두 26개 종목으로 수영과 사이클 등 5개 종목은 문경과 김천, 대구 지역에서 치러집니다.